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맥주사 한 방에 성공하는 꿀팁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1년차 간호사지만 이래봬도 진짜 저만 찾으시던 환자분이 있을 정도로 제가 사실 정맥주사에는 조금 고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기초 단계랑 심화 단계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나는 정맥 주사에는 정말 자신이 없고 또 어떻게 주사를 놓는 것이 좋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나는 정맥 주사에는 조금 이제 자신이 있는데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분은 심화 단계에서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주사 게이지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주사 부위를 고르는 방법, 또 혈관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심화 단계에서는 피가 맺혔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경우와 정맥이 뛰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주사를 꽂았는데 정맥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말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맥 주사는 정말 많은 연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수분 그리고 또는 연령, 성별 등등에 따라서 정맥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마주할수록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환자의 핏줄을 크게 맞는 주사 게이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이지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 게이지와 22 게이지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얇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굵은 게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18 게이지가 가장 굵기 때문에 수혈에 가장 적합한 게이지지만 일반 병동에서는 환자가 주로 20 게이지를 가진 환자가 많고 20 게이지까지도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게이지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이지이고 22 게이지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게이지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정맥이 표면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정맥이 표면에서 보이고 표면에서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맥의 굵기에 따라 보이는 굵기가 굵다면 20 게이지, 얇다면 22 게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정맥이 표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정맥이 피부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정맥의 깊이에 따라 주사를 놓는 각도도 달라져야 하겠죠? 표면에서 보인다면 15도, 정맥이 깊은 곳에 있다면 30도의 각도를 사용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져서 정맥 주사를 놓다가 정맥이 터져서 멍이 드는 경우가 많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 정맥이 얇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에게는 작은 22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환자의 정맥이 굵은지 얇은지 그래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작은 22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올바른 게이지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할 일은 정맥 주사하기 좋은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체혈을 할 때는 팔 안쪽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맥 주사할 때에는 팔 안쪽은 좋은 사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팔을 굽히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넣은 카테터가 같이 밴딩이 되면서 IV 드러그든 플루이드든 지나가는 통로도 같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머신이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맥 주사에 좋은 혈관은 어디인가? 일단 초보자 분들이 제일 도전하기 쉬운 사이트는 메타카팔 베인이라고 우리 손등에 있는 혈관입니다. 손등에도 여러 가지 혈관이 보이는데요. 일단 제일 도드라진 혈관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손등 바로 위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손등을 살짝 돌리면 검지와 엄지 사이에 있는 혈관이 두드러진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 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케팔릭 베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손등이 보이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이 부분에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손등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불편함 또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이트는 팔등이나 전완 내측, 팔 안쪽 부분인데요. 사실 혈관이 팔등까지 도드라지시는 분들은 팔 어디를 봐도 도드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도드라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등의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팔등의 부위에도 혈관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베인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정맥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바늘을 보시면 바늘의 크기가 보이시죠? 이 길이가 들어갈 만큼의 정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는 놓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나뉘었다가 합치는 부분, 이 부분에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손등도 보고 팔등 안쪽도 다 봤는데 내가 자신 있는 부위가 없다. 또는 환자의 피부가 이미 손등이나 팔등 부분에 멍이 들거나 부어 있거나 또는 다른 알비가 이미 있어서 주사를 놓을 데가 없다라고 하실 때 가장 사용하기 좋은 위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팔꿈치 안쪽 정맥입니다. 이 정맥이 사실 가장 놓기 쉬운 정맥인데요. 왜냐하면 손끝에부터 있는 모든 혈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가장 굵은 정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맥 주사 위치를 선택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정맥 주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 이 감각을 가지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눈을 한번 감거나 팔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된다면 손끝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도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초보자분들은 느끼시는 것보다 사실 보이는 혈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혈관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의 위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몰릴 수 있도록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닌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환자에게 터니키를 채우고 난 후에 환자에게 다섯 번 정도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핏줄이 펌핑이 되겠죠? 이후 알코올 솜을 사용해서 다시 돌려주겠어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이렇게 닦아주면 보이지 않는 혈관들도 조금씩 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렇게 혈관을 때려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난으로 저희가 TV 잘안 나오면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 갑자기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정맥 주사에도 먹힙니다. 그렇게 탭탭탭 해보시면 또안 보이던 혈관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때려봤는데도 여전히 나는 안 보인다. 그러면은 터니키를 여기 팔 위쪽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여준 상태에서 정맥을 찾으시면 정맥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 정도 하면 정맥을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놓기 전 5분, 10분 정도 따뜻한 담요로 환자의 팔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혈액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화 버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정맥 주사를 넣었을 때 분명 피는 맺혔는데 피가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맥 주사를 넣을 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는 정맥 주사를 삽입하고 두 번째는 주사 바늘을 더 집어넣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맥을 정확한 곳에 찔렀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피가 맺힙니다. 이 부분에 피가 맺혔다면 여러분들이 정맥을 정확하게 찾았다는 의미죠. 따라서 두 번째로 바늘을 이렇게 더 집어넣었을 때 피가 이 줄을 따라서 흐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주사의 각도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늘을 이렇게 찌르고 여기에 피가 맺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피가 맺혔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정맥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주사의 각도가 너무 깊은 각도로 더 집어넣거나 또는 정맥이 깊게 있는데 너무 얕게 집어넣었을 때 또는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피가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늘을 살짝씩 뒤로 빼면서 다시 피가 흘렀던 그 포인트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늘을 끝까지 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정맥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 포인트를 찾았다면 다시 피가 조금씩 흐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조절해서 실제 바늘을 조금 뒤로 빼고 카테터만 사용해서 IV를 전진시킵니다. 이 기술은 조금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다른 포인트는 절대 이 안에 있는 바늘을 끝까지 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카테터만 가지고 IV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카테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살짝씩 빼주는 동시에 이 카테터를 안으로 전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카테터는 바늘처럼 혈관을 뚫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그 정맥의 혈관의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바늘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이 보이시죠? 근데 이 바늘이 그 피가 흘렀던 그 포인트로 돌아갔을 때 그 포인트에서 바늘만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면서 카테터는 앞으로 전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대입을 시켜보면 여기서 카테터만 전진을 시키면서 이렇게 정맥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시는 나는 분명 정맥이 뛰는 것을 손으로 느꼈는데 주사를 꼽으니까 정맥이 없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주사의 각도 또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가 맺히지 않았으니 정맥은 찾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분명 정맥이 뛰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 근처 어딘가에 정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를 꼽았을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고 난 이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사를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각도 또는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서 주사기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피가 맺히는 그 부위를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끝까지 이렇게 뒤로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끝까지 빼버리시면 다른 사이트를 또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살짝씩만 빼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주사기를 넣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정맥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방향만 살짝 바꿨을 때 정맥이 있는 방향으로 바늘이 들어간다면 정확한 위치에 IB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도 저는 임상에서 다른 시니어 간호사들에게 배운 것인데요. 처음 이 방법을 봤을 때는 되게 자극적이게 보여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정말 정맥이 찾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쭤봤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프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왜 아프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 정말 99.9%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만의 정맥주사 꿀팁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